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장이 어제 뭐 약세 마감했지만 장 마감 했지만 장마감 후 이제 두개 빅테크 기업이죠.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실적이, 어,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네. 뭐 예상치보다는 안 좋았지만 충격적이지 않았고 쇼크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이제 계속 1.4, 1.5%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시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이제 플러스 내지는 이제 다 양봉 흐름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제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뭐엘젠솔 그 이슈가 좀 컸죠. 예, 보유 의 수가 풀린다 해가지고 막 매물 폭탄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양봉으로 보합까지. 예, 올려 세우는 그런 강한 어떤 매수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기대주죠? 빼뱃들이 1등 대장주로 불리는 이제 성일 라이텍이 상장을 하는데요. 어,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1% 상승해서 241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 7조, 상승 종목수 490종목, 하락 종목수는 330종목. 어, 상승률 목수가 좀 많았고요. 거래대금은 뭐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코스닥은 0.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제 거래대금은 굉장히 적었어요. 5.1조 795포인트 거의 8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형태. 오늘 수급 구도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7 2 0 0개약 이상을 팔았고 어,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 큰 변동은 없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100억 순매도, 기관이 5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490억 순매수, 기관은 300억 순매도. 음.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1.8%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S&P 1% 약세, 다우도 0.7%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 증시는 0.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양봉이죠. 홍콩 지수 1.3% 양세, 그리고 상해 증시 0. 뭐 거의 보합이네요. 대만도 플러스 0.7% 강세로 마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빅테크 기업들 뭐 이제 이제 스냅 스냅의 이제 실적 쇼크가 사실 광고 기반의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의 어때요 좀안 좋은 예,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좀 작용했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예. 그 SNS 업체 대비해서 마 알파벳이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떻게 보면 빅테크의 최후하라, 최후의 어떤 보루라고 이제 여겨지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런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전망에 대한 부분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퍼지면서 아, 전반적인 어떤 증시에 나쁘지 않았던 영향을 준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나 이제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들. 코스닥도 5일선 다시 5일선 올라오는 양봉 흐름을 내어주면서 강한 기조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어제 좀 증시 글로벌 증시 부담을 좀 줬던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또 이렇게 또 급등한 부분이었어요. 예, 이 부분도 작용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뭐 엄청나게 예, 큰 영향까지 받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FMC 이제 이제 결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애플 같은 정말 거대한, 예, 기업의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에 두고 있는 게 시장에선 더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스닥 증시가 여기선 좀 저항을 받는 움직임을 예, 보여준 것 같네요. 참, 이 지수적인 부분은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차트의 어떤 패턴들 있잖아요.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여기 매물 리 있으니까 여기 저항받는 모습들. 여기 이평선 지지받다가 여기 깨버리니까 여기서는 흘러내리는 형태.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차트 분석론에 있는 저항을 받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형태로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 세력이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항 받는 것도 굉장히 패턴화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저항을 계속 받잖아요. 240일 이평선 여기서도 저항을 받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네, 차트의 어떤 저항 지지 라인의 어떤 참 본보기로서 예, 나타나는 거라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유가가 좀 내려앉으면서 또 세게 올라오지 않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증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호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은 약세 흐름 구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어 강세장으로 돌아설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형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최악이 아닌 실적들을 받아내면서 예, 어떻게 보면 저점대를 뭐 오랜 기간 좀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량이 이제 소화되는 구간들을 조금 기간적인 어떤 조정 구간들을 거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평선이 내려오는 것들 기다리는 어떤 흐름들과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어느, 어느 기간에서는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차트였던 패턴이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이 하방의 어떤 경직들을 보이고 있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보시면, 그, 오늘도 이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좋았어요. 셀트론 그룹주들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저항을 받는 어떤 라인 때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려는 종목들이 이제 점차점차 늘어나죠. 결국 이제 수급을 이끄는 겁니다. 이 대장주 분들이. 그래서 삼성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또 저항라인을 한 번씩 딱딱 트라이 하면서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추세를 딱 위로 이제 턴하 하면 이제 다른 중형 종목들, 소형 종목들도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전개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예,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3% 강세, 셀트론 제약도 2% 강세.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엔지켐 생명과학이 상한가였네요. 네, 예,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무상증자 내용이 나왔죠. 한한 한 주당 이제 다섯 주 배분하는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뭐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내어준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전체 수급은요. 뭐 코스피 외국인이 100, 1100억 팔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2천억 정도 예, 매도를 했고 그걸 외국인과 개인인 이제 주로 받아내는 예,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오늘 LG 엔솔의 이제 주가를 먼저 보면 일단 자세하게 다뤄 드리겠지만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예, 오늘 기관이 사호펀드가 63만주, 투신이 27만주를 매도했어요. 순매도죠. 연계급이 예. 이제 일부를 받아냈고, 또 개인과 외국인들이 이제 받아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화가 잘 됐다는 겁니다. 예. 이제 사자는 어떤 힘도 굉장히 강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이 양봉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오늘 다른 종목들은 뭐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 크래프톤이 5%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 게임주가 위메이드가 실적적인 부분이 다소 좀 안좋게 나왔죠 2분기 영업손실이 300억대 하면서 참 처참하네요 예. 주가가 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이게 반등 나오기 쉽지 않다는게 실적에서 일땐 드러나버리니까 조금 부담을 시장에 줬던 것 같습니다. 게임주가 오늘 좀안 좋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메타버스라든지 엔터 쪽도 투심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실적 베이스로 이제 좋은 어떤 기업들, 케어젠 같은 기업들, 예. 요 기업들이, 근데 잠시만요. 자사주를 2만주 처분했다. 음, 이건 사측에서 단기, 과도하게 단기 급등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어, 이랬다는 거는 사실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같이 팔아야죠.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또 모르지만, 예. 어쨌든 회사 측에서는 이거 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2만주 자사주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단기 급등했다는 부분이, 예, 사측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이, 에레네트은 플러스고, 에코프로 비엠은보합 정도, 에코프로 2%. 그래서 뭐, 이렇게좀 흘러갔네요. 예. 큰 변동사항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좋았던 흐름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 뭐별 수급이 크지 않아서 의미는 크진 않습니다 셀트론이 1등이고요 현대위아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 삼성바이오직스도 수급이 좋았고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많네요 네, 셀드로 헬스케어, l k 이노엔, EDGC, K, 케어젠,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바이오고, 박셀바이오, 한국BNC, 한국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좀 우호적으로 좀 돌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도를 보여줬고요 시장 지수가 조금 이제 안정권으로 가는 듯한데요. 일단 이슈가 좀 남아있으니까 관망세 흐름이 났다고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뭐첫 번째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어, 최근에 이제 한 번쯤은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보호 예수 물량이 한 4조 원 정도가 풀린다. 27일날. 그래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 언론 기사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 사실 굉장히 좀 변곡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결국 이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고 예, 뭐 언제든 팔아도 이제 이익이 남는 그런 가격대가 이제 지금도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익 실현하는 어떤 기관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제 패시브한 어떤 비중을 채우지 못했던 그런 쪽에서는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오늘 34만 주를 이제 엘젠소를 담았는데 이런 쪽에서는 이제 사겠다는 그의도를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양봉으로 이제 마감했다는 것은 사자세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오늘 수급의 총 이제 개는 기관이 50만 주를 팔았고, 외국인이 31만 주를 샀고, 개인이 24만 주를 샀지 않습니까? 뭐 금액으로 치면 이제 기관이 거의 한 2천억을 팔았고, 외국인이 1200억 정도를 산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이제, 그 수급의 힘이죠. 방향의 힘이 수동적으로 나오는 수급과 적극적으로 사는 수급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자세의 힘이 더 강했다는 거죠. 예, 네, 그게 또 시장의 어떤 부분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미국의 이제 선물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뭐 없잖아 영향을 미친 부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LG 엔솔의 이제 이 개별 기업단의 이제 수급의 어떤 힘으로 거의 대부분 양봉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합까지 올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조짐이 이제 이틀 전부터 좀 나왔습니다. 예, 월요일에도 양봉 전환. 그리고 화요일에도 이틀 동안 이제 마이너스 출발 했는데 양봉으로 다 전환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에, 아, 사겠다는 심리. 그리고 이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좀 우호적인 어떤 그 제스처들이 좀 기업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계획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고요. 어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괜찮은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으로 이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때 장기 추세 볼때 어,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그 엘젠스리 컨퍼런스 콜을 이제 그 홈페이지 상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10시부터 했죠.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들어봤는데, 한번, 그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2분기 경영 실적입니다. 네, 매출액은, 전년비 이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건 일적인 요인이 작년에 좀 작용하면서, 요, 이제 뭐, 일세계 요인을 빼면 항목을 제외하면 이제 늘어난 걸로 보면 될것 같고, 영업이 단으로 이제 굉장히 좀안 좋았잖아요. 작년에 7천억인데 올해는 1,900억, 2분기. 네,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관심사였고 시장에서도 이제 관심사였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판가 이제 그 연동을 못한 거죠.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대응하겠다. 네, 원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한 메탈 판가의 연동 계약을 이제 확대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했다. 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지면서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뭐, 그래도 이제 중국 코로나 이제 락다운 이 라든지, 글로벌 물류 대란, 뭐, 원가 상승분의 판가 인상 적용 시점 차이,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의 감소를 좀 낳게 됐다.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분석했던 그런 내용 그대로 이렇게 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2분기 실적은 뭐, 미국의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뭐, 안 좋게 나오는 건 다들 인식하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죠. 예, 결국 이제 전망입니다. 연간 전망이 이제 중요했고, 예, 또 이제 엘젠소리 미국 애리조너 공장에 대해서 야, 재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약간 하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우려 사안이었다면 사실 주가가 빠졌겠죠.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니었다고. 전략적인 어떤 선택의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 전망 자체가 뚝 이렇게 올라가는 매출이 이제 점핑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가이던스 전망이 중요한 거죠. 주요 이제 메이커들의 신차 출시, 그리고 GM과의 어떤 솔드벤처의 어떤 본격 가동, 그리고 전략 거래선 수요 확대에 따른 물량 증가 더 보여서 원자재 가격, 판가, 연동 효과 등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가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오늘의 어떤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연초 사업 계획 시 수립한 연간 매출 목표를 상향한다. 음, 상향한다. 원래는 19조 원 예상했는데 22조 원 내로 네, 지금 퍼포먼스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매출 목표, 이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 중요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어떤 전략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종목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22년도 22조 매출이 중장기 에, 특히나 이 5년 내로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낼 것이다 그러면 이 이제 고정비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b p 를 넘어서기 전에는 어떤 고정비라든지 여러 어떤 설비 투자에 따른 뭐 강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b p 를간당간다 하는데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매출, 매출액에 따른 어떤 폭발적인 이익의 어떤 성장 구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테슬라 비롯해서 이제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가 뭐한 5, 6년 동안 결결됐잖아요. 예, 제대로 된 어떤 흑자를 잘못 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빵 튀면서 거기 이제 그 광고 기반을 늘리면서 빵 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이제 폭발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주가도 이제 퍼포먼스를 냈고 또 이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그런 식으로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세게 튀는 구간들을 보세요. 테슬라를 비트에서 뭐 카카오든 뭐 보면 이제 BEP 넘어서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는, 보통 밸류에이션이 뭐 적게는 한 5, 60에서 많게는 한 90에서 100 이렇게 나오거든요. 퍼 밸류에이션이. 그럼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 구간. 네. 이제 주가가 이제 각도를 세우면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건데, 아직 이제 LG는 솔션 루 비롯해가지고 이제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아직 그 구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젠엔솔도 그런 구간을 예, 추후에 이제 만들게 될 거고 지금 보면 5년 이내로 3배 이상의 성장을 내겠다 매출이 그러면 요 사이에 주가의 어떤 큰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중에 요 부분들 음, 차별화 소재 및 공정 개발을 통해서 기술 리더십 예, 기술의 어떤 뭐 초격차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원재료를 소싱 현지화시켜서 밸류 체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조, 품질, 이제 수율도 잘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 질적인 성장을 가져가겠다. 해서 두 자릿수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들어볼 수 있는 포인트였고 또 신사업 추진 부분인데 배터리 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로의 사업 영역 확장이다. 그래서 배터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애 주기 관리, 배터리가 이제 우리가 휴대폰도 뭐 1년 1년 뒤에 배터리 성능과 2년 뒤 성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리해 주는 어떤 서비스들을 그래서 잔존 가치를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까?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배터리에 관련된 서비스 요거, 이제, 관리 서비스 같은 거라 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서비스도 확장하겠다. 그리고, 에너지로서의, 이제, 배터리. 아니, 서비스로서의, 이제, 에너지 해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전력난 해소 목적의 신사업을 모색하겠다. 음, 신재생 에너지 쪽의 어떤 토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ESS 같은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뭐, 저장하기도 하고, 네, 최적화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토탈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 신사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지금 뭐 지역적인 포트폴리오는 뭐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이제 뭐랄까? 노려가는 분야는 이제 북미 쪽이죠. 여기도 보시면 북미 쪽에 45%의 생산 그 역량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럽 쪽이 20%, 그리고 아시아 쪽에 35%. 그래서 한국, 중국 중심으로,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은, 이게, 헝가린, 폴란드군요. 예, 네, 폴란드 거점, 이제, 원통형 신규 거점 진출을 통한 수요를 대응하겠다. 캐나다하고 미국 쪽에, 이렇게 또, 북미 쪽 생산 역량을 45%, 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 그만큼 이쪽에서, 네, 고도성장의 어떤 부분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투자회을알수 있는 게, 지금 22년도 올해, 북미 쪽의 생산 역량은 7%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는 결국 이제 LG 엔솔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여기서 이제 세울 수 있지만 LG 엔솔과 같이 가는, 현지화 시키는 이제 소재 업체들 있죠. 예, 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고도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예, 부분을 우리가 미국에 진출하는 이제 이제 소재, 같은 소재 업체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고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 아이디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거, 예, 주가가 이제 빠졌던 크게 빠졌던 주요인, 야이 증설 계획 이거 변경되면 이거 우리 성장률 재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또 우려가 컸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재검토는 고객 수요 변화 탓은 아니다. 예, 이제 수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아이 수요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건설 물류비에 대한 우린 측정한 부분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네, 좀 업되는 걸로 좀 측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객들과 함께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10조 원 중장기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다 네, 그래서 애리조나 공장 투자 재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적 요인의 변동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 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일수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서 와, 진짜 심한가 한가 보네요. 건설비 또 물류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객들과 논의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걸로 보인다. 여러 시장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수요 공급 상황에서 배터리의 수요는 견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주한 거를 보면 25년까지 540기가와트시까지 캐파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캐파 확장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수주잔고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하반기는 메탈 가격 판가 연동으로 실적이 굉장히 개선할,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사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오늘 수급이 보여준 힘은 결국, 예, 성장에 문제가 없다. 이걸 확인한 그런 어떤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 이제 내일 그 폐배터리 이제 1등 업체죠. 대장주 성일아이텍이 제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을 많으실 테고 또 이제 제가 몇번 이제 분석을 좀해 드렸었죠. 그래서 고성장을 이제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어 일단 뭐 당장 지금 뭐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미국의 이제 상장 업체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 영역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고, 또 실제 지금 실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미국 회사, 예, 네, 미국 회사와 이제 비교하는 리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총이 한 13조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사 대비 지금 공모가가 한 절반 정도, 지금 한 6천억 정도의 상장이 될 거니까 아마 상장 첫날, 음, 한 1조를 타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예, 이제 미국 회사니까 이제 밸류를 좀 높게 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이 회사의 시총을 넘어서는 건 조금 부담 요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도 불구하고 뭐 공모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높은 수준의 이제 시초가 형성 그리고 장초반에 어떤 강세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 SK증권 리포팅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내가 1등이다. 2차전지 섹터의 엘도라도. 표현이 딱 맞네요. 엘도라도. 엘도라도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최고 강자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에 따른 이제 스크랩 증가로 1차적인 성장을 할수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 판매 후에는 7에서 10년 후 발생하는 폐배터리로 더큰 폭의 일단 지금 시청이 나오는 부분은 증설하면서 나오는 이제 스크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매출과 이제 요 실적을 내고 있고, 진짜 본격 개화하는 건 이거죠. 전기차 판매 후 이제 7에서 10년도 이제 지나면 폐배터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하는 이제 2차 성장. 그거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겠죠. 폐배터리에서 돈을 캐는 산업이다. 음. 그래서 지금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헝가리 6개 이제 파크에서 6.1만 톤 연산 이렇게 생산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셀스크랩을 수거해서 이제 파우더 형태 전자리 공정, 또 습식 재련 공정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전 공정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CNGR 중국 업체죠.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21년도 11만 톤에서 25년도 45만 톤 규모로 연평균 41.5% 엄청난 고성장을 지금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일단, 25년 이후로 이제 전기차에서 폐배터리가 나오는데 보통 17년부터 전기차 100만 대 이상 판매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개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심이 높은 거는 그럼 적정 가치는 어떠, 얼마나 되냐? 그냥 공모가 대비해서 6천 원인데 6천억 정도 시총인데 그러면 이제 상장했을 때 내가 어떤 시총 정도면 투자할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비교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해 볼 사안인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이제 리사이클이라는 기업이 작년 8월달에 이제 상장을 해서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어, 그런 기업이 있다. 이 리사이클은 미국 내에서 LG 앤솔뭐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어, 주가는 이렇습니다. 작년 8월에 상장해서 뭐 작년 연말에 좀상 이제 상승을 이렇게 좀 펼치면서 어 평, 이제 14달러 예 지금보다 두배 정도 많은 거의 한 3조 가까이 되는 어떤 시총 규모까지 갔다가. 예, 3조 가까이 되는, 예, 시총 규모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6.3달러 정도, 예, 한 5달러 수준에서, 뭐, 저점을 좀 다지려는, 예, 그런 형태. 6달러, 5달러, 5, 6달러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상장 이후 지금 가장 낮은, 어, 밸류 단계 형성하고 있고요 예,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3조 수준 정도, 예, 작년에 이제 적자 났고,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이다. 그래서 전처리 규모만 따신다면 사실 리사이클보다는 이제 성일라이텍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단순 비교를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일라이텍도 상당한 캐파와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주요 고객사도 꾸준하게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다잘 퍼진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점은 주공장이 한국에 위치해 있다는 거. 예, 고도 성장하는 시 이제 지역에 만들어놔야 그 물량들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고속 성장을 할수 있는데 주로 이제 주 공장 자체가 한국에 있다는 게 아직은 단점이지만 계속 이제 늘려나갈 이제 로드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네, 성일할 때 경쟁력은 우리가 뭐 의심할 여지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당히 기대가 될것 같고 어, 시총은 고무가 대비 6천억이지만 1조 원의 어떤 시총 트라이를 하게 될 걸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기업 미국의 리사이클 기업이 1.3조 정도의 시총을 형성하고 있는데 1.3조의 지금 시총이 상장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네, 결국 이제 이 기업도, 리사이클 기업도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성일라이택의 어떤 밸류업을 또 해줄 수 있는 또 비교 그룹이니까요. 미국의 리사이클도 관심을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일라이택의 이제 보호예수 현황을 보면요.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보호예수 물량 합계는 총 주식수의 74%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장하자마자. 근데 이제 상장 후 1개월 내로 이렇게 유통 가능한 물량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한달 후에부터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상장하자마자는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 이 부분이 그래도 어, 상장하자마자 뭐랄까 그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또 수급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네, 내일 또 상장하면 또 자세하게 분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두개 기업 실적 제가 체크를 안 해드렸는데요, 알파벳, 삼성증권 리포팅에서 이제 스냅과는 다르다. 이제 컨센서스 소폭 하회했어요, 사실 순익도. 근데 크게 우려했던 굉장히 무섭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정도의 컨센 하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소폭이었기 때문에 스냅 같은 그런 쇼크까지 이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또, 이제, 뭐, 클라우드 같은 것들은 사실, 경기보다는, 예, 꾸준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방어적으로 잘 됐던 것 같고, 예, 퍼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줄 요소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인식을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팅을 보면요. 역시나, 이제,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포하회간했으나 시장에서 우려했던 실적 쇼크는 피했다는 거죠. 일단 인플레 때문에 광고주들의 광고 집행이 많이 둔화한 부분은 여기 이제 뭐 유튜브 광고 매출액이 성장률이 4.8%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전년 동기 성장률이 84%인데 <laughs> 굉장히 둔화된 거죠. 그래서 광고 집행이 많이 둔화됐고, 뭐 틱톡과의 이제 경쟁 심화가 좀 기반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 충격적이지 않았다. 이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반응들이 중요하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최악은 아니다. 이런 인식으로 이제 실적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그런 식이 좀 되는 것 같고 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심박사는 열심히 또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시간 되시고요. 심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